자, 두 번째 이슈는 바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이야기입니다. K백신 점점 속도를 내어가고 있는데요. 자, 2호 KmRNA 백신 개발 컨소시엄도 구성이 되면서 백신과 관련된 국내의 속도가 횡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. 과연 그렇다면 SK 바이오사이언스에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또 이와 연관된 다른 종목들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인지 한번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SK 바이오사이언스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백신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면서 주가도 최근에 한 많이 좀 올라온 경향도 있습니다. 추이 지금 또 추가적으로 임상을 진행한다고요? 예, 일단은 사실 이런 뉴스를 좀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저는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백신 주권 결국은 이제 어떤 국가의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부분이 좀 필수적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좀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건 사실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이 백신 임상 3상과 관련돼서 지금 참여자가 지금 723명 모집됐기 때문에 뭐 93명 정도 계획했던 것보다는 한 7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이제 그만큼 좀 임상 3상에 대해서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목표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 뭐 36만 2천 원 지금 8월 17일에 좀 기록을 했는데 좀 중장기로 봤을 때는 그거를 좀 넘어갈 수 있는 어떤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좀 그 리포트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결국 뭐냐면 지금 백신 개발을 통해서 어쨌든 매출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인 거죠. 결국 이제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뭐 하반기에 이제 CDMO 관련된 부분들 충분히 좀 이제 글로벌 제약사도 있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도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좀 백신 쪽에 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mRNA 관련돼서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지금 노력들이 상당히 지금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6월 달에 이제 뭐 1차라고 해야겠죠. 1차 이제 협업이 있었죠. 여기 이제 뭐 ST팜이라든지 주치 독십자 같은 회사가 있었고 이제 최근에 이제 2호 KmRNA 백신 개발 컨소시엄이 지금 열렸습니다. 네. 이제 구성이 됐는데 여기에 보게 된 뭐 아이진이라든지 큐라티스 뭐 진원생명과학 같은 이제 약간 바이오 벤처 회사들. 그러니까 1호 같은 경우는 약간 제약사라고 보면 이제 2호 같은 경우는 이제 벤처 회사들 같은 경우가 좀 힘을 합치면서 결국은 이제 계속해서 지금 mRNA 쪽으로 해서 좀 백신 주권을 좀 가져오려는 지금 우리나라의 노력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다만 이제 주가를 보게 된다면 이제 계속 언급된 부분들, 뭐 재료들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공매도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최근에 신재생이라든지 이제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리다 보니까 사실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이슈가 없다 보니까 좀 수급의 공백도 좀 분명히 있어 보이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결국 이제 작년에 진단키트였듯이 올해 백신, 뭐 치료제 쪽으로도 분명히 저는 크게 한번 수급이 들어올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좀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기술력 있는 쪽으로 뭐 ST팜이라든지 뭐 녹십자 같은 이런 회사들은 좀 계속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에는 이 진단 키트였고 올해는 또 백신 이야기 많이 나오고 치료제 이야기가 줄줄이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쪽에 좀 모멘텀이 됐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좀 백신이 나와야 되겠죠. 이 화이자, 모더나 뭐 맞고는 있지만 사실 FDA에서는 부스터샷 필요가 없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항상 이 화이자, 모더나는 부스터샷이 계속 필요하다라는 게 정말 뭐 물론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들이 돈을 많이 버는 또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약간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우리나라도 좀 백신 개발해서 이런 것들이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원도 말씀드리네요. 자, 이렇게 오늘 윤여민 팀장과 함께 두 가지 이슈를 좀 나눠봤습니다. 좋은 또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이야기 이슈 가지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